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 부산 하늘입니다. 네. 좀 전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데 그 비가 지금 멈추고요. 이렇게 하늘이 완전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맑고 파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오묘하죠? 이야, 신기할 정도입니다. 날씨가. 아, 네. 저희 집 아이들은요. 아, 이렇게 차광도 안 하고, 네, 비가림도 안 하고, 이렇게 자연 그대로 다 마쳤습니다. 네. 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이 아이들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몸살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네, 다른 이렇게 실내나 베란다 쪽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강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아이들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통풍만 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풍만 좀 신경 써주면요. 바람만 잘 불어주면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 차광은 꼭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 비를 맞추기로 했답니다. 여기 얼큰이 바위솔인데요. 지금 이렇게 빗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느낌까지도 들어요. 네. 몽글몽글 맺혀 있는 빗방울이 정말 예쁩니다. 네. 여기 애오니움 속 아이들도, 네, 비를 맞추면 안 되죠. 동영종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테이블 밑에다가 살짝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염자도, 네, 요렇게 비를 맞춘 상태이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 다 비를 맞췄는데요. 여기 누다금입니다. 누다금인데 이렇게 너무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죠. 네, 색감이 아주 예쁘게 올라왔어요. 페리도트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도 지금 색감이 다시 올리고 있어요. 네, 요즘 부산 날씨가 기온이 밤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요런 현상이 나오네요. 네, 창 아이들도 이렇게 다 그냥 자연 그대로, 네, 비를 맞췄습니다. 여기 헬리아도요, 아주 예쁜 색감을, 네, 빗방울 때문에 아주 진하게 보입니다. 네, 아이들 무탈하기를 바라면서요, 요 챌린지 스토리가, 네, 여기 손톱이 많이 상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챌린지 스토리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네, 색감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요. 저기 있는 아이들도 다빈치 코드 이런 아이들도 다 그대로 비를 맞춘 상태이고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요, 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 세 아이 다 최근에 들인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는 1층에 보관하고 있어서 비를 안 맞은 상태입니다. 네, 요 토 인형이 아주 예쁘게 매달려 있는 아주 멋스러운 화분인데요. 제가 1층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하니까 어떤 구독자분께서 1층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1층에는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옥상에 갑자기 농원에 있던 아이들을 올리면 화상을 입어요. 그래, 거기서 적응을 시킵니다. 적응을 시킨 다음에 이제 물을 한번 주고 나면요, 뿌리 활착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화상을 잘 안 입어요. 그렇게 적응을 시켜서 노지에서 내놓다 보니까요, 이렇게 화상을 안 입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나 뭐 실내에서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은 바로 햇빛에 바로 내시면, 네, 바로 화상을 잘 입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1층에서 놔두는 거지 1층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간엽이랑 하월시아 몇 종류 아이하고요. 네, 잇꽂이 아이들하고 또 립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적응을 시키는 과정의 1단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창아이들 색감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참 이쁩니다. 제가 이렇게 빗방울이 다 맺혀 있어요. 칠면화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입장이 이렇게 가까이 생장점 부분에 있는 아이들은 둥근 그런 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깥에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 거친 느낌의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네, 칠변화는 이렇게 또 예쁜 색감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도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1년 안에 7번 변한다고 해서 키메라 식물로 네, 칠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햇빛이 금방 나는 바람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벌써 이렇게 입장이 빗물이 말란 아이는 빗물이 말랐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차광을 조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이러면 차광은 꼭 해줘야 되고요. 노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옥상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요. 차광은 꼭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는 조금 마치셔도 네, 통풍만 잘 되면 네,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릴 수연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밑에 단계 여기에 보관을 했어요. 네, 아주 핏감 라인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네, 가을에 굉장히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 예, 빗물이 다 맺혀 있네요. 아보카도 크림도 그렇고 이렇게 글램뱅크죠. 글램핑크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말이 잘 안됩니다. 글램핑크 이렇게 아이들도 다 이렇게 빗물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네, 어니메이커 네, 미니 고사홍이고요. 햇살이 이렇게 정말 비치니까요. 날씨가 정말로 화창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이제 로즈 가든이란 아이예요. 제 친언니한테 이제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요 같이 화분이랑 이 아이는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요. 이렇게 항상 요 색감을 유지하는데 수영이 아주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 햇빛에 직광이라서 보이지가 않네요. 네, 너무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주 튼실하고요. 아주 짱짱하게 보입니다. 여기 새로운 자구가 하나 달려 있네요. 여기 없었던 아이인데 자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예쁩니다. 멋스럽고요. 이 아이는요 중간잎 적성입니다. 중간잎 적성이고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가 정말 보석이란 아이인데 네, 물보석을 정말 머금고 있네요. 이 아이는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 야, 이 플루레센스예요. 네,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예쁘죠? 네. 이 아이 외도로 있는 루비도나. 네. 이 아이는 티피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있어요. 색감도 살짝 멋스럽게 들었죠? 이 아이는 정야이고요. 이 아이는 파랑새입니다. 이것도 양이들의 장난이에요.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종 자라고사이고요. 문스톤이고 네, 핑클 루비입니다. 요 아이 신호는 그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조금 말랐어요. 네, 이렇게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순이란 아이고요. 요 마순은 요 생장점 부분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요 아이는 애프터글로우입니다. 요 라인 빛감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요 아이는요. 이렇게 햇살이 들면요. 요 아이 매력을 한껏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빛감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루돌프이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 빗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서요. 네. 아이들이 뭐 잘 자라주겠지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네, 이렇게 아이들 노숙시키는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오늘 비 맞은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